게으르기는커녕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부업을 열심히 할 정도로 노력하며 살았죠. 근데 은퇴할 시점에 거의 왔음에도 평안한 노후를 보장할 만큼 모아놓은 게 없다면 당연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르게 보면 흥청망청 쓴 것도 없이 돈이 술술 빠져나갔다는 게 아주 신기하고 미스터리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모아둔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 들어서 모아놓은 돈 하나 없는 노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은 적은 돈에는 벌벌 떨면서 뭉칫돈이 나갈 때는 의외로 계산도 허술하게 하고 쉽게 결정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1만 원, 2만 원을 절약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만 수천만 원 또는 집 살 때처럼 수억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대충 보고 통 큰 결정을 팍팍 하니까 돈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목돈을 써야 할 때 회사 일하듯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결제를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자기 돈을 쓸 때는 자기가 무슨 재벌 아들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쉽게 결정을 척척 해버리니까 평소에 작게 절약해온 그 노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러니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마치 권투할 때 열심히 움직여서 잽을 날리다가 그냥 자신은 결국 스트레이트 강펀치를 허용하는 격이죠. 두 번째, 경제에 무관심.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경매, 공매의 연금까지 열심히 파고드는데 도통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믿는 아주 충성파죠. 회사가 곧 자기고 자신은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경제에 대해 무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 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를 가져오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남들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해서 투자에 이용하는 세상에 혼자서 독야청청 월급만 가지고 살려니까 물가를 따라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금융 문맹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내심이 없다.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습니다. 시작은 하지만 끝맺는 일은 절대 없죠. 언제나 중간에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글이 조금만 길어도 못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도 책을 덮어버립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영상도 1, 2분 이상 진득하니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돈 버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취미 생활도 잘 해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보 시절 겪어야 하는 그 힘든 과정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하다 말고 때려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술자리에서는 아주 진득하니 끝까지 앉아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실행력 부족. 말로야 뭐든 못할 게 없습니다. 말한 대로야 했다면야 아마 재벌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이디어는 솟구치고 비전은 빵빵한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허풍이 센 거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돼서 실행이 되기까지는 중간에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뚫고 결국 돈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실현시킬 돌파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을 실현시키려면 그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실행력이 떨어지면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 실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딱 듣기 좋습니다. 사실 조금 늦었더라도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도 모일 수밖에 없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의 돈 걱정 없이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